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그 틴트나 립스틱이나 그런 거를 입술에 바르고 나면요. 이빨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 맞아, 맞아. 이빨에 립스틱이 묻는다 그러죠? 여자친구분들도 되게 많이 묻으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요 손가락을요, 이렇게 펴서요. 오, 다행입니다. 네. 손가락 위치가 예. 네, 맞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손가락 위치에서 이빨에 립스틱이 많이 묻는 이유가 요쪽, 이빨이 닿는 입술 쪽에 립스틱이 묻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립스틱이 전혀 안 묻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안 묻는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빨아내면 여기 지금 립스틱이 묻었어요. 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빼면서 이제 그쵸. 이게 딱 드러낸다 이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립스틱이 안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용한 팁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되게 유용한 팁이에요. 여자분들은 꼭 이게 진짜 유용해요. 이게 저는 가끔 깜빡하면은 나가면은 야 너 이빨에 립스틱 묻었어 이럴 때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아, 이것도 올 때 알려드려야지 하고 와가지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네. 아 그래요. 예.